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정말 유용한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과일을 수집할 수 있는 과일 수집기라고 합니다. 과일 수집기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독일에서 정말 유명한 가데나라는 정원공구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3108-2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다시피 테니스공, 골프공, 대추, 호두, 키위, 오렌지, 복숭아, 사과, 배 할 것 없이 원형으로 생긴 물체를 허리를 숙이지 않고 자동으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거든요. 전부 다 알루미늄 방식이라서 굉장히 가볍게 나와 있는데 손잡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장에 맞게끔 기장이 1500, 1300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있어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요 손잡이까지 손잡이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가 핸들을 잡으시고요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면서 이 원형의 물체가 저절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집되는 원리인데 지름이 4cm에서 9에서 10cm 사이의 원형인 제품만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텐션이 부드러운 이렇게 구르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직접 사용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기 전에 긴데 짧은데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대까지 준비를 해놔봤는데 요 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장에 맞게끔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대를 교체할 때는 전부 다 원터치이기 때문에 여기 볼트를 푸신 다음에 빼고 여기 커브 핸들을 쓰고 싶다면 커브 핸들에 볼트도 푸신 다음에 요거를 꽂고요. 그리고 잠궈주시면 이렇게 체결했고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 거거든요. 대추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하는 방식이 그냥 앞으로 굴렸다가 뒤로 당겼다가 굴렸다 당겼다 하면은 이렇게 지금 채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지름이 4cm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이렇게 털다 보면은 지름이 4cm보다 작은 대추들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작동되는 방식은 이렇게 굴리게 되면은 안으로 수집이 되는 방식이고 이렇게 수집이 된 거는 또 옆으로 이렇게 부어서 모으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은 대추들을 했을 때는 너무 손쉽게 수집은 되지만 이렇게 크기가 4cm보다 작은 것들은 수집기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자 이번에는 제가 호두인데 호두는 아까 전에 대추보다는 2배 이상 큰 호두고요. 호두는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우와 자 우와 끝났습니다. 그냥 가볍게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하면은 이렇게 수집이 되는 게 진짜 신기한데 지금 호두 같은 경우는 지름이 4cm가 넘다 보니까 빠질 우려가 없거든요. 이렇게 다 모은 거는 다시 이렇게 통에다가 다시 이렇게 비워서 모으면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수집할 때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거. 자 이렇게 모으면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편리하게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이게 호두 대추 되다 보면 왠지 골프공도 수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골프공도 수집이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골프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나만 가면은 안으로 수집이 돼서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일일이 다니면서 주우려면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순식간에 다 모았습니다. 와 대박. 다시 통에다가 부으면 금방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좀 더 굵은 테니스공도 제가 준비를 해놔서 여기 보시면 테니스를 연습하시다 보면은 볼보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가서 죽고 여기 가서 죽고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데 테니스공도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오 끝났습니다. 와 대박이네 이거 진짜. 이렇게 부어주면은 간편하게 수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제가 키위, 사과, 복숭아, 오렌지 100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수집을 하면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키위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으로 일단 수집이 다 됐고요. 비우고 다음 사과 갑니다. 사과 이렇게 아 사과는 좀 묵직하네. 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수집을 다 하고 비우고요. 복숭아랑 오렌지가 있는데 이것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또 비우고
이게 지금 제가 모아놔서 그렇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하나씩 다 일일이 주우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 바닥에 깔렸던 제가 과일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모으시면 이런 식으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과일이든 골프공이든 뭐 테니스공이든 할 것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야 할 때 생각보다 이게 힘들거든요. 뭐 무릎도 아프고 계속 줍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한데 앞뒤로 왕복 운동만으로써 이렇게 채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또 비울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너무 괜찮았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런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스크린 골프장도 마찬가지, 테니스장,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사과를 수확하기 하는 시작이 오는데요. 그때 또 사과를 수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주우시면서 힘들게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기계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서 너무 좋았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 무게가 생각보다 정말 가벼웠어요.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요 옆쪽으로 비워야 하는데 너무 큰 거는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쪽으로 또 배출이 되기도 어렵거든요. 수집하려고 하는 원형의 지름이 4cm에서 10cm 사이에 있는 제품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안 그래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 초반에 직접 나와서 한번 사용을 해봐 주셨잖아요. 솔직하게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커브 손잡이를 쓰기에는 네. 너무 길고 이 130 정도 되는 손잡이를 네. 쓰면 저한테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신장에 따라서 맞죠. 기장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또 네. 느끼셨는 거고 또 다른 부분들은 어땠어요? 일단 제품이랑 손잡이 자체는 엄청 네. 가벼워서 네.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체들을 담아서 채집하는 동안은 또 어떤 느낀 점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무거우니까 네. 가득 담아서 비우기에는 힘들고 조금씩 담아서 비우는 게 더 편했어요. 혹시나 이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은 무거울 수 있으니까 고를 때는 한 두세 개, 네 개씩만 비우고 다시 줍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씩. 제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성분들께서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이 과일 수집기의 사용 방법, 사용 모습, 사용 후기까지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이렇게 원형의 물체를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것들을 수집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이 대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이가 1300, 1500, 그리고 이 커브드 180 정도의 이렇게 체격이 있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브드가 훨씬 더 쓰기가 좀 용이했고 아까 전에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여성분께 께서는 또 1300짜리 가장 짧은 게 자기가 사용했을 때 제일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1300 대 같은 경우는 지금 35,000원 정도, 그리고 1500은 37,000원 정도, 그리고 이 커브드 대 같은 경우는 45,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헤드는 75,000원 정도라서 어떤 대를 선택하든지 간에 한 세트 기준 한 1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리면 잘 몰라서 못 쓰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 가데나 한국 총판에서 이 제품을 두 분께나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신청서 작성하는 링크를 제가 남겨 드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시고 댓글에다가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시게 된다면 분명히 유용할 법한 공구들도 제가 되도록이면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대박. 와.